안녕하세요. 바른 자세 송영민입니다. 오늘은 짐볼을 2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짐볼에 대한 인식은 코어를 단련하기 위한 운동 도구, 하지만 자리 차지를 많이 하는 불편한 도구.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려고 이제 막 사서 바람 불고 열심히 만들어서 허리 운동 한번 딱 했어요. 집에 딱 갖다 놓고 이제 또 운동 안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뭐 폼롤러나 이런 것들은 옆에 구석에 세워놓으면 되는데 이건 항상 자리 차지하니까 뭔가 막 공간이 꽉 차 있는 것 같고 약간 불필요한 도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활동적인 삶의 상징이에요. 짐볼을 잘 활용하시면 허리 건강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요. 바른 자세 그리고 내 몸의 고유 수용 감각까지도 발달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거든요. 오늘은 짐볼을 200%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즈가 있는데 75, 지름이 75cm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키가 한 174 정도 되거든요. 저는 75cm 정도가 맞아요. 그럼 여성분들은 이거보다 한 치수 낮은 65나 그거보다 키 작은 뭐 어린이나 55까지도 사용하시면 되겠죠. 일단 짐볼을 이제 바람을 불어요. 그 다음에 집에다 이렇게 놔두세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뭐 양치질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짐볼 있으면 이렇게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으세요. 그럼 앉는 순간 접지면이 불안정해지잖아요. 짐볼이 흔들리니까. 양치질 하다가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위치 정보가, 몸에 대한 위치 정보가 바뀌죠? 그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게 바로 고유 수용 감각입니다. 고유 수용 감각이 뇌로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겠죠. 이렇게 그냥 앉아서 쓰는 거예요. 양치질 하기도 하고, 그냥 책 읽다가 허리 좀 불편하고 하면 이제 여기 책 갖고 와서 책도 이렇게 좀 보시다가 가끔은 이제 짐볼 놓고 이제 밥 먹기도 하고 이제 책상에서 이제 의자 치우고 짐볼 잠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타이핑 치기도 하고 인터넷 서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자 대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 도구가 아니라 가구가 되는 거죠. 어떤 가구?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액티브한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짐볼을 의자처럼 사용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볍게 또 운동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려운 거부터 하면 안 쓰게 돼요. 막 에너지를 막 쓰고 코어를 쓰고 막 이러면 사람이 접근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딱 앉은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 척추 스프링 운동. 허리를 펴고 새끼손가락 뱉고 엄지손가락 명치. 그 다음에 허리 펴고 키 크게 하고 뒷목 펼치고 어깨 내리고 이렇게 바른 자세 한 상태에서 스프링처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척추가 S곡선을 그리잖아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본능, 충격을 흡수하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그 스프링같이 작동하는 그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 벌써 와요. 저기서 뛰어와 이러고 있으면 자기 하고 싶어갖고 나도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 번쯤 더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허리가 좀 묵직하고 뻐근하신 분들은 손을 허리에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꼬리뼈를 기준으로 꼬리뼈로 짐볼을 아래에서부터 흩어서 뒤로 눕듯이 골반을 뒤로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몸이 앞쪽으로 살짝 밀려나면서 짐볼을 굴리죠. 다시 꼬리뼈를 뒤로 펴주고 허리를 펴는 방향으로 세우면 짐볼이 뒤로 가요. 골반을 앞쪽 뒤쪽으로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골반 기울이기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허리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복근이랑 같이 짝으로 움직이겠죠.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런 움직임이 되겠죠. 이렇게 고관절과 함께 부드럽게 허리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옆으로도 할 수 있겠죠. 옆으로도 약간 춤추듯이 네,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원을 그리면 돼요. 꼬리뼈로 원을 그려주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꼬리뼈에 붓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원을 그리는 거예요. 색칠하듯이 반대쪽으로도 후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디스크 있는 분들 하셔도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부드럽게 이 정도 범위에서 허리 디스크가 밀릴 정도면 그건 뭐 지금 아예 어떤 운동도 하기 힘드신 단계예요. 만성적으로 디스크 있는 분들도 이 정도의 움직임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 또 골반을 앞뒤로 기울이는 것도 너무 막 숙여서 막 이렇게 꺾는 거 아니면 괜찮아요. 네. 허리 디스크 펌프 메커니즘, 즉 디스크가 압력 차에 의해서 수분이 들어가고 영양분이 들어가고 노폐물이 배출되고 허리 디스크도 엄청 좋아하겠죠. 부드럽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른 자세 연습하시면서 밸런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발을 모으세요. 발을 벌리면 기저면이 넓어집니다. 기저면, 바닥에 닿아 있는 부위를 면으로 그렸을 때 이 면적이 넓어지면 중심 잡기 편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밸런스, 바른 자세 하면서 밸런스 훈련을 하려면 발을 모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앉는 것만으로도 중심 잡을 때 확실히 골반 밸런스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휙 나가요. 휙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어를 써서 골반에 중심 잡고 계속 키를 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 모으는 것만으로도 중심 잡기 힘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응용 한 발을 들어봅니다. 이 상태에서 10초.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발도 들어올려고 하세요.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두세 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 정수리에 책 같은 거 하나 살짝 올려놓고 어깨 내리고 키 크게 하고 호흡 운동. 갈비뼈에 손을 올리고 넓게 손을 펼친 다음에 숨 들이마시면서 갈비뼈가 옆쪽, 뒤쪽으로 팽창. 다시 내쉬면서 코르셋 옷을 입은 것처럼 갈비뼈 모아주고 등 쪽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랫배에 살짝 잘록하게 힘주면서. 자, 이렇게 앉아서만 하는 게 또 지겨워. 아이, 그러면 이렇게 올라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배에다 대고 올라타서 가지고 노는 거죠, 장난감처럼. 이것만으로도 배랑 허리에 힘이 들어가요. 무게중심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렇게 한번 끌어안으면 허리 스트레칭 되죠. 자,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팔을 들어서 허리 한번 스트레칭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뒤허벅지 스트레칭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 딱 앉은 상태에서 중심 딱 잡아요. 중심 잡고 발 모으고 오른쪽 발을 쭉 펴니다. 발끝 세워요. 무릎 펴고 배꼽 인사 천천히 하면 피사의 스탑처럼 몸을 기울이면 뒤허벅지가 당기죠. 자, 이 상태에서 동적 스트레칭으로 1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반대쪽은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허리 펴고 배꼽 인사. 이렇게 15번.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이렇게 오며 가며 앉아갖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해요. 그럼 이게 운동이잖아요. 활동적이고 아이가 와갖고 양치질하면서 이렇게. 가구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절대 뭐 바람을 빼실 필요가 없죠. 운동을 할 때 운동을 재밌게 하는 방법은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사용할 때 딱 그 도구가 운동할 때만 쓰는 것들도 있겠지만 짐볼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이 짐볼이 의자가 될 수도 있고 가볍게 장난치는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리를 차지하기만 하고 허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어떤 불편한 운동 도구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영상 이후로는 활동적인 삶을 만드는 도구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짐볼에 바람 넣으시고 재미있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가지고 놀아보시면서 허리도 튼튼하게 만들고 감각도 자극하고 활동적인 삶도 만드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